오바마 대통령 퇴임 반년 전 부인 미셸 여사가 이렇게 톡쇼에서 힘겹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4천만 건에 이르는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며칠 뒤 오바마는 미셸과 함께 전당대회에 나가 명연설로 대회장을 열광시켰습니다. I can say with confidence there has never been a man or a woman more qualified than Hillary Clinton to serve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다음 달 생일에 오바마는 재선 임기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에겐 레임덕이라는 말이 무색했죠. 레임덕보다 더한 권력 누수를 브로큰덕 또는 데드덕이라고 합니다. 레이건은 재선 직후 이란 콘트라 스캔들로 지지율이 폭락해 데드덕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깨끗이 시인하고 인사와 국정을 쇄신해 퇴임할 땐 63%의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권력이란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흘러내리듯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이 모래시계를 뒤집어 늦출 수 있는 것이 레임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 부패 수사 역량 유지를 하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까지 가는 건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인 어제 여권의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입법공청회를 열어서 오히려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언급에 대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전에 들은 바가 없다며 대놓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당청 간 이견이 없고 예정한 대로 기소 수사 분리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영의안서는 전형적인 레임덕 징후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고 앞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라며 중수청 설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 장관이 대통령 말을 전하기 앞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죠. 박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에게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권력 안팎에서 편이 갈렸다면 어떻게 갈린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패싱을 당하는 것이 과연 신수석뿐인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닌 듯합니다. 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권력의 모래시계였습니다.